안녕하세요. 베란다 놀이터입니다. 여기 이렇게 예쁜 화분이 보이죠? 이곳은 손녀 나무꽃이에요. 또 화분 영상을 올려볼게요. 화분은 택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화분은 택배 전화로 주문을 하셔도 돼요. 여기 20번이에요. 저번에 영상, 화분 영상 올렸죠? 19번까지 올라갔거든요. 이번에는 이제 20번부터 나갑니다. 20번이요. 요렇게 지금 색감이 이렇게 아주 연하면서 이렇게 이쁘죠? 은은한 색깔로 요렇게 이쁘죠? 가로, 세로 9cm예요. 9cm. 여기 높이는 8cm입니다. 여기 높이는 8cm예요. 굽다리는 이렇게 민자로 생겼어요. 근데 요렇게 저 색감이 이렇게 이쁘죠? 야, 저기 뭐야, 그냥 꽃그림에 나비 이렇게 해놨는데, 그 그냥 순박하게 그렇게 어린아이가 만든 것처럼 이렇게 아주 순진한 화분이에요. 이렇게. 네, 요 화분이요, 5,000원입니다. 5,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이렇게 색감은요,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랜덤으로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20번, 5,000원에 소개해드렸습니다. 21번 소개해 드릴게요. 해바라기 문양이 이렇게 이쁘죠? 해바라기 문양이 아주 이쁘게 이렇게 해서 입체적으로 이렇게 입체식으로 이렇게 붙여놓은 아이입니다. 해바라기 문양을 21번이에요. 가로, 세로 이렇게 보여 드릴게요. 가로, 세로 8cm예요. 높이가 9cm예요. 높이가 9cm고 굽다리 이렇게 생겼습니다. 딸이 이렇게 생긴 아이 7,000원에 소개합니다. 21번이에요. 7,000원이에요. 네 가지 색상인데 이제 주문을 하시면 랜덤으로 보내드립니다. 22번 수제분입니다. 이렇게 꽃무늬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이쁘죠? 이렇게 된 아이 위에 직경이 8cm 돼요. 8cm. 여기 높이가 10cm 됩니다. 여기 10cm 돼요. 굽다리는 이렇게 생겼어요. 화분이 이뻐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수제분으로 나온 아이인데 22번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주 분이 튼튼하니 아주 좋네요. 8,000원에 22번은 소개를 해드립니다. 23번 소개해드릴게요. 여기 무늬가 이렇게, 나무 무늬가 이렇게, 여기는 또 이렇게, 요런 무늬입니다. 23번이에요. 이렇게 작은 농분이에요. 작은 농분. 얘도 근데 이쁘네요. 23번. 위에 가로, 세로가 6cm예요. 여기 높이가 8cm 됩니다. 이렇게 있는 아이가 3,000원이에요. 3,000원에 23번 소개해드립니다. 색상은 이렇게 다양하게 있거든요. 네, 랜덤으로 보내드려요. 24번 소개해 드릴게요. 이렇게 또 예쁜 아이는 24번이에요. 여기 직경이 7cm 되고요. 높이가 8cm 됩니다. 굽다리 이렇게 생겼고요. 화분이 이렇게 모양이 그림이 꽃그림이 이렇게 이쁘게 그려져 있죠? 네, 이렇게 이쁜 아이 3,000원에 소개해드려요. 3,000원이에요. 색상은 두 가지 색상인데 보라색이 있고 이렇게 핑크색이 있어요. 두 가지 색상으로 있는 아이 3,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전화로 주문을 하세요. 랜덤으로 보내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25번입니다. 25번 소개해드려요. 여기 위에가 직경이 7cm고 높이가 8.5cm 되고요. 굽다리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꽃무늬는 이렇게 생겼는데 좀 전에 아이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여기 얘하고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죠? 얘는 항아리 모양이고 얘는 이렇게 호리병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네요. 혼동하실까봐 이렇게 또 보여드려요. 요새가고 보여드려야겠네. 혼동하실까봐. 얘도 3,000원입니다. 좀 전에 아이도 3,000원이었는데 요 아이도 3,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26번 소개해드립니다. 26번이에요. 얘는 파인애플이 이렇게 또 먹고 싶게 이렇게 파인애플 문양을 이렇게 놓으셨네. 이런 반은 잘라서 드셨나봐요. 네, 26번이에요. 여기 가로 세로 7cm고요. 높이가 7.5cm 됩니다. 굽다리 이렇게 생겼어요. 파인애플 문양인 이렇게 노란색의 화분 3,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3,000원이에요. 예쁘죠? 27번이에요. 27번 소개해드릴게요. 여기 직경이 9cm 됩니다. 높이는 8cm고 굽다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27번입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 이렇게 두 개 하시면은 7,000원에 보내드린대요. 두 개를 하시면은 7,000원입니다. 꽃무늬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다르게 생겼습니다. 랜덤으로 보내드려요. 근데 이렇게 세 개 이렇게 나란히 놨더니 또 이쁘네. 그죠? 화분 이상하게 이렇게 모양이 똑같은 아이를 나란히 놓으니까 이쁘더라고요. 이렇게 두 개 하시면은 7,000원에 보내드려요. 27번입니다. 28번이에요. 28번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직경이 13cm예요. 이렇게 13cm, 높이가 9cm입니다. 굽다리는 이렇게 생겼고요. 아주 화분이 우리 쓰기에, 다육맘님들 쓰기에 아주 좋은 화분이에요. 거진 중품 정도 되는 아이들 심기 아주 좋은 아이. 28번이에요. 이렇게 화분이 6,000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이런 화분 6,000원에 소개해 드려요. 택배가 되니까 전화로 주문을 하시고요. 색상은 요렇게 요렇게 약간 보라색이 있고 얘는 노란색이 있고 이렇게 랜덤으로 보내드립니다. 랜덤으로 보내드리는 화분 6,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자, 29번입니다. 29번 소개해드릴게요. 여기 직경이 16cm, 여기가 16cm 되고요. 높이가 10cm 돼요. 굽다리 요렇게 생겼는데 굽다리가 아주 이쁘게 붙어있네. 네,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놓으니까 이쁘죠? 화분이. 29번이에요. 29번인 화분을 8,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색상은 이렇게 네 가지 색상이 있는데 랜덤으로 보내드립니다. 얘는 창을 심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크기가. 아주 꽤, 저 16cm면은 저 큰 분으로 들어갑니다. 롱분이에요. 30번 소개해 드립니다. 롱분. 근데 화분 괜찮죠? 여기도 장미꽃을 이렇게 입체식으로 이렇게 해서 붙여 놓으셨네. 네, 30번이에요. 30번이고요. 위에 직경이 8cm예요. 8cm가 되고 높이가 16cm 됩니다. 굽다리 이렇게 생겼고요. 가격은 7,000원에 소개해드려요. 30번 이렇게 7,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두 가지 색상인데 랜덤으로 보내드립니다. 전화로 주문을 해주세요. 택배가 되니까 전화로 주문하시면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얘는 31번 롱분이에요. 31번 롱분. 근데 모양이요, 여기 위에서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있으면서 쭉 내려가면서 호리병 모양, 여기 밑에는 배가 이렇게 있습니다. 모양이 좀 독특하죠? 이렇게 있는 아이. 위에는 8cm예요. 가로 세로 8cm. 높이가 19cm 됩니다. 굽다리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굽다리가 또 이쁘게 붙어 있죠? 이렇게 있는 아이 31번이에요. 31번. 8,000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이렇게 두 가지 색상이 있는데 랜덤으로 보내 드릴게요. 근데 두 개를 이렇게 붙여서 놔도 이쁘죠. 네, 31번을 8,000원에 소개해드려요. 32번이에요. 32번. 어휴, 화분이 괜찮죠? 이렇게 멋지죠? 네, 예쁜 아이. 장미꽃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32번. 위에 직경이 13cm예요. 13cm면은
우리 쓰기 딱 좋은 아주 다육마님 쓰시기 아주 딱 좋은 그런 크기예요. 13cm가 위에 직경이고 높이가 12cm 됩니다. 굽다리도 이렇게 독특하게 또 붙여놓으셨네. 이렇게 예쁜 아이 굽다리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아이는 32번인데 12,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12,000원이에요. 화분이 예쁘네요. 이렇게 수제분인 화분 네 32번입니다. 12,000원에 소개해드려요. 예쁘네요. 화분이 랜덤으로 보내드려요. 여기요. 아주 꼬맹이분. 꼬맹이분입니다. 꼬맹이분. 콩분. 33번이에요. 콩분인데 여기 멋스러워요. 이렇게 멋스럽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에 직경이 4cm 되고요. 높이가 4.5cm 됩니다. 근데 이렇게 아주 멋있게 세련되게 이렇게 세련되게 나왔습니다. 여기 화분이요. 이렇게 있어요. 얘는 2,000원씩 판매를 합니다. 요렇게 나란히 놓고 심으면 이쁘겠죠? 여기 꼬맹이 콩분을 2,000원에 소개해 드렸어요. 여기 얘도 보세요. 콩분. 요렇게. 요렇게 있고요. 요렇게 있고. 34번이에요. 34번. 위에가 직경이 3.3cm 되고 높이가 3.5cm 돼요. 아주 콩분이죠. 요렇게 콩분인 아이를 요렇게 심어보셨어. 이렇게. 이게 너무 이쁘죠? 아이고, 앙증맞아. 늘 요렇게 앙증맞게 요렇게 심었습니다. 요런 아이를 심어서 여기다가 요렇게 요런 화분에다가 이렇게 요런 콩분에다 심어서 쭉 놓으면은요. 그 아이도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그 모둠으로 이렇게 쫙 놨는데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이렇게 있는 아이 이제 요 화분 가격을 말씀드릴게요. 3,500원이에요. 얘는 모양을 이렇게 냈잖아요. 요런 분 만들기가 더 힘들대요. 요런 분 만들기가. 그러니까 3,500원에 판매를 합니다. 34번이에요. 요런 분에다 심으니까요. 애들이 더 달궈지더라고요. 저도 그 시리즈 콩분에다가 애를 심어놨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더 달궈져가지고 왜냐면 이거 흙이 없으니까 여기 흙이 많지가 않으니까는 더 잘 달궈지더라고요. 자라지도 않고 네 요렇게 있는 아이 랜덤으로 보내드립니다. 네 3,500원에 보내는 아이 랜덤으로 보내드려요. 랜덤으로 얘는 양쪽으로 이렇게 손잡이가 있네. 요 아이는 요 한쪽으로 이렇게 손잡이가 있어요. 랜덤으로 보내드립니다. 34번 3,500원이에요. 이렇게 선녀 나무꽃에 와서 멋지고 예쁜 화분을 소개해 드렸어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행복한 날만 되세요. 감사합니다.